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친구와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지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해요. 가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일, 학교에서 규칙을 정하는 일, 또는 주민회의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들도 모두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치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몇 가지 기본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먼저,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생각해야 해요. 자, 그다음에 사람들을 간섭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 자유를 인정해야 하고요. 사람들의 신분, 재산, 성별, 인종에 따라 차별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관용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인 비판적 태도도 필요하죠. 이와 더불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 함께 결정한 일들을 따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자세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태도랍니다. 우리 생활에서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채택하는 다수결이요. 맞아요.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거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이에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다수결이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은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고요. 이게 안 됐을 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해야 돼요.